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예, 오늘은 애플에 관한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애플하고 메타가 이제 그 빅테크, 미국 빅테크 주식의 어떤 회사의 뭐 주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메타와 애플이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메타는 VR, 그러니까 가상현실 기기에 진심인 반면에 애플은 AR 기기, 증강현실 기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볼까요? 지금 이거는 지금 애플의 AR 글래스의 가상 이미지라고 하네요. 이렇게 지금 쓰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보면 이렇게 뭐 물체가 튀어나와 보인 것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가 그뭐 사물에 덧붙여진다거나 그런 기능을 하겠죠. 네. 그래서 애플 AR 글라스가 이제 출시가 가시화된다고 하는데요. 보면 이제 애플은 VR보다는 AR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알아두시고요. 네, 그리고 안경 형태의 AR 헤드셋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23년 정도에 출시할 거라고 하고요. 한 2천에서 3천 달러에 출시될 거라니까 뭐, 상당한 가격이죠. 250만 원에서 뭐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아, 그래서 보면요. 이건 사용자가 가상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이제 시야를 차단해야 하는 것은 이제 VR 기기죠. 가상 현실이니까요. 근데 AR은 그렇진 조금 그거나 좀 느슨해도 되죠. 그래서 AR 헤드셋은 안경에 달린 카메라와 스크린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나 콘텐츠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증강이라는 건가 덧붙여준다는 이야기죠. 정보를. 예. 그래서 VR 기기보다는 조금 더 착용하기도 쉽고. 예. 근데 아무래도 뭐 사고 같은 거덜 나겠죠. VR 기기는 완전 차단돼 있으니까 고정된 위치에서 좀 뭐라고 할까요?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 애플 AR 기기의 이름을 두고도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뭐 애플 비전이나 애플 리얼리티, 애플 사이트, 뭐 아이사이트 등의 다양한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타는요, 그러니까 전 회사명은 페이스북이죠. 그래서 메타버스에 아주 이제 올인하겠다 그런 의미로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래서 메타는 AR보다는 VR 기기에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VR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오큘러스 라고 하는 이제 VR 전문 저기 제작 업체죠. 기기 제작 업체인데 20억 달러에 인수를 했다고 하고 2016년부터 제품을 출시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에 시장 점유율이 78%라고 하니까 엄청난 점유율이죠. 거의 뭐 독점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주력 제품인 메타 퀘스트 2가 기존 VR 기기의 단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 그래서 판매량은 1,000만 대가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도 이제 VR 기기를 이용해서 메타버스 시장을 이제 석권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AR 기기와 애플인 AR 기기로 지금 그 시장을 선점하기를 원하고 있고 메타는 VR 기기로 지금 이제 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둘 중에 어떠한 것이 더 승리를 할수 있을까? 참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